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제품인데요. 슈프림하고 나이키의 콜라보 라인업 중 하나인 리버서블 후드 아노락입니다. 아시다시피 이번에 발매된 제품이고요. 그리고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하프 집업 형태의 양면 후드입니다. 먼저 오늘 이 제품 리뷰를 하고, 그리고 그 예전에 제가 올렸었던 스투시하고 나이키 콜라보 제품하고 지금 이 제품하고 같은 사이즈로 그뭐 스타일이나 사이즈나 비교 영상을 한번 따로 올리겠습니다. 두 제품 같이 놔두고서 영상을 만들 건데,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스투시 제품하고 이 슈프림 제품하고 어떤 걸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일단 둘다뭐 나이키하고 콜라보 제품이라는 거하고, 그다음에 뭐 하프 집업 형태라는 거, 그리고 뭐 바람막이 재질이라는 거, 그런 거 말고는 제가 이제 리뷰 전에 잠깐 봤는데, 뭐 같은 사이즈로 놓고 봤을 때 사이즈 차이도 많이 나고, 그리고 뭐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교 영상 보시면은 구매에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 제품은 슈프림 재팬에서 구매를 했고요. 사이즈 기준을 보면은 US 사이즈입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구매를 해도 사이즈가 같다는 얘기거든요. 아시아에서 판매한 제품이라고 해서 아시아용 사이즈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.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구매를 해도 사이즈는 동일하고요.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뭐 이제 나중에 개인 거래 하실 때 판매자가 뭐 사이즈가 작게 나왔다, 아시아 사이즈다, 뭐 그런 얘기 하는 판매자 있으면은 일단 그 상품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제가 태그도 올려놓을 건데,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제 리뷰에는 이제 택이나 뭐 자크나 그런 디테일한 영상을 찍어 놓거든요.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개인 거래 하실 때 한번 보시고 개인 거래 하시면은 뭐 아주 정교한 제품은 몰라도 뭐 그냥 일반적인 가품들은 그냥 전문가 아니시더라도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. 메쉬로 된 부분인데요.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머니가 있고 스우시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프 집업 형태고요. 지금 보시면은 기장이나 폼이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. L 사이즈 제품인데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이제 티셔츠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일반적인 아우터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뒷부분이 약간 들리는 디자인입니다. 그러니까 입었을 때이 제품 하나만 입으면 예쁘지 않고요. 그 레이어드해서 입어야지만 스타일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. 그 뒷부분이 앞쪽보다 많이 들리는 디자인입니다. 바람막이 부분이고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슈프림 로고하고 나이키 스우시 패치가 있습니다. 주머니 같은 경우는 양쪽이 연결되어 있는 캥거루용 주머니입니다. 역시 이게 뒷부분이 약간 들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제가 밑단을 이렇게 조여서 입질 않았는데, 그 밑단을 조이니까 기장도 짧아 보이고 스타일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. 움직이는 데는 뭐 전혀 무리가 없고요. 뭐 어깨 부분이나 뭐 겨드랑이나 전혀 뭐 활동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는 정도입니다. 망사로 된 부분입니다. 그 하프 집업 자크에는 흰색의 슈프림 로고가 있고요.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똑딱이 단추 부분에는 로고가 없고요. 이 후드 조임 장치에도 특별한 요거는 없습니다. 슈프림 재팬 태그고요. 사이즈는 US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.
벽면 주머니에 달린 지퍼고요. 역시 흰색의 슈프림 로고가 있고 이것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바크 부분 잘 봐주시고요. 나중에 혹시 개인 거래 하실 때 이런 거 잘 비교해 보시면 될 겁니다. 지금 수시 로고는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. 자크 안쪽 부분도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소매 밴딩은 약간 느슨한 편이고요. 지금 뒷면 후드 부분에는 슈프림 로고가 있고 나이키 로고는 등 부분에 있습니다. 흰색의 나이키 로고 그리고 빨간색 수우시입니다. 이 망사 부분 올이 잘 나가는 편인데 그냥 수선하지 말고 입으시는 게 더 멋질 것 같습니다. 나중에 다 뭐 좀 이따 질리면은 아예 제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조인 부분인데 그 후드에 사용된 조이는 장치하고 같은 걸로 역시 로고가 없습니다. 바람막이 부분이고요. 지금 벽면 집업 부분에 자크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. 망사 부분은 이 덮개 같은 게 있어서 지퍼가 노출이 안 되어 있고요. 이 바람막이 부분에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슈프림 자수로 된 로고가 있고 나이키 패치가 있습니다. 이 수우시 부분은 약간 고무 같은 느낌입니다. 그 정면 측면에 있는 자크에는 슈프림 로고가 없고요. 보시는 것처럼 없고 이게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안쪽 지퍼 안쪽도 잘 봐두시고 이런 거는 나중에 그 상품 보실 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 안쪽으로 태그가 있고요. 이 제품에는 나이키 태그가 달려 있습니다. 네 장이고요. 작은 게 한 장 더 있습니다. 스쿠시하고 나이키하고의 콜라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비교 영상도 빠른 시일 내에 올려놓을 거니까요.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